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지난 3월 30일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애플 개발자 회의의 정확한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4월 이벤트 일자를 공지한 것도 아니고 건너뛰어서 왜 갑자기 6월 개발자 회의 일정을 공지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예년과는 달리 일정 진행이 늦은 애플의 행보입니다. 2021년 애플 한해 농사를 위한 공식적인 대행사인 애플 개발자 회의 일정을 애플은 가볍게 공지했지만 가볍게 보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도 면밀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국내 테크 유튜버 분들이 많이 소개했고 저는 조금 늦었지만 제가 파악한 루머들을 기반으로 다른 각도로 오래 분석을 해봤어요. 끝까지 시청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애플 한해 농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인 파종 행사와 출시 행사는 반드시 열리고 앞으로의 이벤트와 제품 출시를 점쳐볼 수 있기 때문에 6월 개발자 회의 알림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학사모를 쓴 학생이 보청기를 끼고 있네요. 새로운 에어팟과 프로의 출시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중시 여기는 사회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애플의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원들간에 기술 제품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에어팟 3세대, 에어팟 프로 2세대의 루머는 너무 많이 나왔고 식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메인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저는 맥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맥북 에어로 보이는데요. 맥북 프로가 아닌 맥북 에어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문은 매우 비중이 적었습니다. 본 이미지 디자인으로 봐서는 맥북 에어와 매우 가까운데요. 개발자 회의 때 맥이 소개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긴 하죠. 지금까지의 소문으로는 2021년 맥 제품 중 출시 1순위는 M1X 맥북 프로 14인치, 16인치, 그 다음으로 아이맥입니다. 맥북 에어 같은 새로운 애플 실리콘 맥북 프로가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모두들 안경을 쓰고 있네요. 맞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예상하셨듯이 그토록 기다리던 AR 글래스 출시가 점점 다가올 것으로 보이고 공식적인 파종 행사를 위한 애플 AR 생태계의 핵심 ARKit4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에 공식적으로 공개해서 빠르면 10월에 원몰싱으로 AR 글래스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저의 애플 글래스 소식 영상에서처럼 애플은 VR과 AR을 각기 서로 다른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고 AR 글래스를 먼저 출시하려고 합니다. AR 글래스의 컴퓨팅은 대부분을 아이폰에 의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언칩으로 데이터 전송을 하고 애플 글래스 디스플레이에 AR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여담으로 원몰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에 대한 재밌는 소식이 있습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원몰싱이라는 문구를 많이 써서 애플의 전유물처럼 보였죠. 하지만 스와치에서 먼저 사용되었다는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워치 네이밍을 못 쓰고 애플워치로 하게 되었던 것까지 애플은 참 스와치하고 질긴 악연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애플글래스 개발킷 제공으로 작년 에어팟 프로 맥스처럼 애플글래스에 대한 원몰싱 관심도가 더 커질 듯합니다. 세 번째, 글래스에 투영된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아이콘은 캘린더이며 애플이 이벤트 날짜를 암시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6월 7일, 한국 시간으로는 8일이죠. 애플이 아이폰 유저들에게 타사 캘린더 앱을 기본으로 설정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는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개방성을 지향하는 iOS 15의 흐름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방향성입니다. 캘린더 아이콘에는 숫자 21을 나타내는 알림 버블도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연도를 가리킬 수 있지만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iOS 15의 새로운 기능 수입니다. 가능성 있는 얘기지만 지금까지 iOS 15의 개발자 버전을 확인해보면 새로운 버전에 획기적인 기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래서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네 번째, 캘린더 아이콘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용하는 도구인 터미널 그리고 엑스코드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컨퍼런트답게 개발자들을 위한 애플 개발자 도구 엑스코드 이미지가 그 다음으로 크게 보입니다. 따라서 엑스코드 개발자 버전으로 iOS 15, iPadOS 15, 그리고 macOS, watchOS, tvOS 등 다양한 메이저 업그레이드 OS 버전이 공개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SF 심볼 아이콘입니다. 애플이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 리소스 도구로 2019년 개발자 회의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macOS와 iOS에서 사용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폰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SF 심볼을 제작, 편집할 수 있는 앱을 배포했죠. 그와 유사한 의미의 새로운 심볼 기준과 사용 가이드, 그리고 폰트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참 유추하기 어렵습니다만 마지막 아이콘인 위로 향한 화살표입니다.
제 예상에, 정말 제 예상입니다. 유니버셜 2 로제타 버전 업그레이드 관련이 아닐까 합니다. 애플 실리콘 CPU에서는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방식의 바이너리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인텔 CPU로 만들어진 바이너리는 실행할 수 없죠. 그래서 애플은 인텔 CPU와 애플 실리콘 ARM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공통 바이너리 형태인 유니버셜 2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M1X로의 ARM 설계 기반의 유니버셜 2 이미지의 안정화 버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직 인텔 기반 맥을 등질 수는 없는 것이죠. 새로이 생겨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인텔 맥에서도 무난하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애플 맥 제품에서 이제는 숙명과 같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과거 인텔 맥에서 잘 돌던 앱들이 애플 실리콘에서도 돌기 위해서는 유니버셜 2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인 로제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자면 4월은 아이패드 프로 5세대와 같은 태블릿을 공개하고 6월은 개발자 회의와 함께 애플글래스 개발 킷으로 밑밥을 깔고 맥, 그리고 아이맥, 맥북 프로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9월은 대망의 아이폰 13 혹은 12S, 그리고 확인 사살의 의미로 꼭 필요하진 않지만 뭔가 사게 만드는 그 무엇, 바로 2021년에 원몰싱인 애플글래스를 공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끝으로 학사모 쓰고 있는 라틴 계열 혹은 동양인으로 보이는 학생은 현재 미국에서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헤이트 아시안 문제로 인한 인종차별 문제를 의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여러 분석가와 팁스터들의 예상 기반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자분들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